그런데 배성재 아나운서는 개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개를 안 키우시죠? 아, 혹시 본인이 술만 먹으면 개가 되기 때문인가요? 예. 이상 두 번째 기사였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윤태준 씨한테 들은 얘기 맞나요? 자, 윤태준 씨는 써준 대로 읽었을 뿐입니다, 여러분. 저희 메인 작가가 저한테 원한이 좀 있어요. 제가 예전에 아침 방송할 때부터 저랑 같이 했던 작가인데 같이 한 시간이 길면 사람들은 저에게 원한이 깊어집니다. 근데 저는 사실 술을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메인 작가님은 아시는 거 아니에요? 네, 저는 그 술이 세가지고 네, 저는 술 먹고 뭐 이렇게 한치 흐트러짐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. 남들한테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방송용이니까 술만 먹으면 뭐 멍멍이가 된다거나 술만 먹으면 강아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대로 읽었어요 우리 윤태진 씨가? 술만 먹으면 개가 되기 때문이네요. 네, 절대 아니고요.